안녕. 오늘은 마음씨 착한 호랑이 읽어줄게요. 웅진 다책에서 나왔네요. 속안에 엄청나게 많은 쥐들의 모습이 있네요. 아주아주 아주 다양한 동작을 하고 있네요. 축구하는 모습도 있고요. 호세스트록을 마라이케 텐 카테 그림 이상이 옮김 옹진 다책 네덜란드 작가의 책입니다. 마음씨 착한 호랑이. 동물들은 골칫거리가 생길 때마다 호랑이를 찾아왔죠. 호랑이는 언제나 좋은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호랑이네 집문 앞에 동물들이 잔뜩 모여들었어요. 발에 가시가 박힌 토끼, 감기 걸린 엄마 생쥐랑 꼬마 생쥐 14, 부서진 의자를 가지고 온큰 곰이 서 있었어요. 14마리인가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쥐들이 14마리가 왔네요. 호랑이 아저씨, 나와보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동물들이 말했어요. 호랑이는 잠옷을 입은 채 졸린 얼굴로 문을 열러갔죠. 어제는 한밤중에 물을 건네는 개구리가 도와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해가 떠오르자마자 또 다른 동물들이 찾아온 거예요. 호랑이가 문 열어보니 토끼가 눈물 흘리면서 한쪽 발을 위로 쳐들고 있네요. 호랑이는 쪽집게로 토끼의 발바닥에 박힌 가시를 빼냈어요. 그리고는 약상자를 가져왔죠. 고마워요, 호랑이 아저씨. 토끼는 발에 붕대를 칭칭 감고서 콩콩거리며 뛰어돌아갔죠. 다음은 생쥐 가족 차례. 호랑이네 집은 그다지 크지 않아서 모두들 밖에서 기다려야 했죠. 햇살이 반짝이는 따뜻한 날씨였어요. 하지만 꼬마 생쥐들은 한꺼번에 재채기를 했어요. 호랑이는 집으로 들어가서 손수건을 가져왔어요. 아주 잔뜩 가져왔죠. 곧바로 집에 가서 한숨 푹 자렴. 그러고 나면 몸이 훨씬 좋아질 거야.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큰 곰의 의자까지 고쳐주고 나서 호랑이는 몸이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요즘 들어 몸의 줄무늬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배 쪽에 있던 줄무늬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요. 하지만 집 밖에선 또 다른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호랑이는 중얼중얼.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호랑이는 하루 종일 동물들을 돕느라 바빴어요. 저녁 때 잔뜩 지친 호랑이는 소파에 앉아 쪽지를 한장 썼죠. 호랑이 아저씨가 아파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호랑이는 차를 한잔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렇게 붙였네요. 다음 날 아침 호랑이는 여행 가방을 꾸렸죠. 여긴 계속 동물들이 찾아올 테니까 잠시 동안 멀리 떠나 있어야겠어. 그래, 휴가를 가는 거야 하고 생각했죠. 호랑이는 자기가 쓴 쪽지를 현관문에 붙였어요. 그러고는 뒷문으로 살금살금 빠져나갔죠. 이제 난 휴가야 하고 중얼거렸죠. 호랑이네 집을 찾아온 동물들 모두가 문에 붙은 쪽지를 보았어요. 호랑이 아저씨가 아파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호랑이네 집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자 동물들은 걱정되었어요. 큰 소리로 호랑이를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호랑이 아저씨는 집 안에 없는 게 분명해 개가 말했어요. 하지만 어떤 동물은 호랑이네 집 앞에서 온종일 기다렸죠. 조금 있으면 호랑이 아저씨가 나와볼 거야 하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호랑이는 지금 휴가 중이었어요. 귀에 꽃을 꽂고 개울가에 누워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며칠 뒤에 몇몇 동물들이 모였죠. 그동안 우리가 호랑이 아저씨한테 너무 많은 걸 부탁했어. 진작에 좀 편안히 쉬게 해드렸어야 하는데, 우리가 파티를 열면 호랑이 아저씨가 다시 문을 열어줄 거야. 개가 말했죠. 호랑이 아저씨한테 파이도 구워드리자. 꼬마 다람쥐가 말했어요. 집을 꽃줄로 꾸며드리자. 엄마 생쥐가 말했죠. 왜냐하면 꼬마 생쥐들이 그런 꽃줄을 잘 만들거든요. 이제 일을 시작해보자. 개가 말했어요. 동물들은 호랑이네 집에 꽃줄을 매달다가 정말 집안에 호랑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모두들 집 꾸미는 일을 계속했죠. 호랑이는
호랑이가 곧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지꾸미는 일을 거의 다 마쳤을 때 저쪽에서 꼬마 다람쥐가 달려왔어요. 숲에서 여행 가방을 든 호랑이 아저씨를 봤어요. 이리로 오는 것 같아요. 꼬마 다람쥐가 숨이 넘어갈 것처럼 헐떡이며 말했죠. 호랑이는 아주 충분히 쉬었어요. 배에 줄무늬가 다시 나타난 데다가 숲에 사는 동물들도 보고 싶었죠. 자기 집에 도착한 호랑이는 꽃줄이랑 조롱조롱 매달린 초롱을 봤어요. 문에는 다른 쪽지가 붙어 있었죠. 호랑이 아저씨는 2시에서 3시 사이에만 골칫거리를 들어줍니다. 골칫거리 들어주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네. 1시간 정도로는 모자란데. 호랑이는 생각했죠. 사실 호랑이는 다른 동물 돕기를 좋아했거든요. 갑자기 동물들이 모두 호랑이를 에워쌌어요. 호랑이 아저씨, 놀랐죠? 아저씨가 다시는 아프지 말라고 파티를 준비했어요. 호랑이는 언제나 파티를 좋아했죠? 특히 커다란 생크림 파이랑 알록달록한 꽃주를 좋아했어요. 날이 저물어 동물들이 모두 돌아가고 파이가 한 조각도 안 남았을 때 호랑이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호랑이는 창고에 가서 쪽지에다 뭐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걸 문에 다른 쪽지 밑에 붙였죠. 다음날 동물들은 모두 이런 쪽지를 봤답니다. 호랑이 아저씨는 2시에서 3시 사이에만 골칫거리를 들어줍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있을 땐 언제든지 초인종을 누르세요. 아, 이제 모두가 정상을 찾았네요. 오늘은 마음씨 착한 호랑이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